과거 남녀 커플로 연기를 했던 배우들이 또다시 안방극장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방송 예정인 드라마까지 합하면 총 6커플입니다. 일명 재회 커플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배우들. 호흡이 잘 맞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고, 새로운 작품에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 하시죠. 그런가 하면 경쟁작인 조선총잡이에 출연 중인 이준기와 남상민은 개와 늑대의 시간 이후 7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약간 온우이가 된것 같아요. 네. 이에 비해 마이걸이나 개와 늑대의 시간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마니아층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호텔 킹이나 조선 총잡이에서 두 커플 모두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죠. 현장 갔을 때도 정말 오랫동안 봐왔던 연인처럼 편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남녀 배우가 그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점 상당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같은 날 조선총잡이의 경우 10.5%의 시청률로 박빙의 승부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친숙한 커플의 색다른 이야기를 또볼수 있고요. 또 제작사 입장에서는 전작의 흥행 호황에 입어서 성공을 좀더 추구할 수 있고 또 배우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편안하게 연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회 커플의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들이 전작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